안녕하세요. 충청일보 김영주입니다. 청춘은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는 말, 들을 때마다 참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오늘을 되짚어보는 시간, 안녕 오늘입니다. 6월 16일의 오늘은 어땠을까요? 먼저 사건 편입니다. 1897년 6월 16일 미국과 하와이 간의 합병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1987년 6월 16일 극동호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문화 편입니다. 1903년입니다. 대량 생산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곳이죠.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2005년입니다. 인천대교가 착공했습니다. 탄생편입니다. 1862년 6월 16일 숭실대학교의 설립자이자 초대 학장인 윌리엄 베어드가 탄생했습니다. 1937년 6월 16일 불가리아의 마지막 국왕이자 총리인 시메온 2세가 탄생했습니다. 사망편입니다. 1968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인인 김수영이 사망했습니다. 1977년입니다. 미국의 로켓과학자인 폰 브라운이 사망했습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의 청소년의 날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는 건 어떨까요? 6월 16일의 안녕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